배 매기 작업. 드려볼게요. 이 공개 행사 먼저 하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이제 이거 우리는 이제 무형문화재를 받았으니까 예.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해마다 3일씩 하게끔 지원금이 나와서 예. 그래서 해년 하고 있어요. 하시면서 해보면 뭐 또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? 예, 많이 와요. 작년 제가 회장 맡은 이 두 해째인데 예. 손님 많이 저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오고 시의원들도 오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들 많이 오셔요. 예. 오늘 이번에도 첫날 14일 날은 손님 많이 오셨어요. 그럼 뭐 물건 판매도 하시고? 예, 판매를 저 짝에 본관에 있는 물건. 예. 예. 이제 민주마을이 앞 지금 무형문화재도 이제 지정은 돼 있고 한데 예, 예. 이제 우리 여기 배자신의 어머니들도 연세가 다들 많으시고 예. 오늘 보니까 이제 교육생은 두 명뿐인데 예, 예. 앞으로 이 우리 무형문화재가 좀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? 지금 답이 없어요. 왜냐면은 배울 사람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배우기도 어렵고 예. 그러니까 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. 그냥 우리 뭐 할 때까지 하자 하고 또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다 지금 노령화가 되니까 예,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네, 뭐 정확하게 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좀 어려운 점이 많죠.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교육생 두 명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 이거 아니지요. 그죠? 예, 예. 교육생이라도 뭐, 그, 뭐 아무리 가르쳐도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이제 저 참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우리도 배우면서 하면서 아직 끝까지 이 완전 마스터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.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어요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어려워요. 네. 답이 없다 해보이셔도 아니 이 마을에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는 딱 한계가 되어 있고 더 줄어들잖아 오히려 그지요.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 있다고 해서 뭐 회사 다니고 일하지 이거 하려고 할 사람 생업이 안 되니까 첫째는 거기 때문에 더 하지요. 예. 뭐 월급을 딱딱 준다 이러면은 할 수 있지요.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니까. 지금 배자신 선생님들 한 몇 분이나 될까요? 13명요. 13분 예. 13분하고 이제 저거 교육생 2명하고 예예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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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이 그렇습니다. 예. 예. 무슨 말 하십니까? 뭐라고 해야 되나? 뭐, 그냥 우리는 뭐,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은,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, 뭐,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, 또, 배를 짜가 이를 보면은, 아, 내가 했다 하는 그것도 있고, 자부심은 있어요. 예. 예. 그런 거 재미가 있어요. 예. 할머니들도 많이 미끄러 주시고 하니까 그래요. 예.